저산 너머에 히말라야가 원래 설산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비를 몰고 다니나 봅니다. 아쉽지만 히말라야 설산은 다음 기회에 봐야 될것 같네요. 아침 산책하고 들어가는 중입니다. 네, 포카라에서 2일째 혼자 먼저 다녀와야 될 곳이 생겼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들 일정이 어제 너무 늦게 끝나고 오늘도 끝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더 기다릴 수는 없고 아침에는 비 오고 그래서 예전에도 다녀온 적이 있지만 사랑곳이라는 아주 흔한 패러글라이딩을 할수 있는 장소인데 패러글라이딩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전망대 뷰를 보러 가는 중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다녔던 길은 네, 바이크로 타면 이런 느낌이고요. 너무 오랜만에 온 것도 있고요. 내비게이션을 좀 켰더니 오늘따라 자세히 알려주네요. 역시 깨끗합니다, 포카라는. 아, 밤새 비 오더니, 너무 아깝게 됐습니다. 비만 안 왔어도 아침에 히말라야 설산을 볼수 있었을 건데. 이렇게 되면 거의 못 본다고 봐야 돼요. 구름이 아주 그냥 뭉게뭉게 잘펴 있어서. 정말 날씨가 좋으면 여기서부터 히말라야가 보여요, 설산이. 처음 영상을 고프로 들고 찍었던 곳이 여기였긴 했는데. 야, 저도 사랑곳 쪽으로 갈까 보네. 같이 가게 생겼네, 이 차랑. 여기 올라가면 경치는 정말 좋거든요. 구름만 없으면 더 좋고요. 아, 포장을 좀 했네. 네팔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곳곳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와, 여기 또 되게 오랜만에 왔는데 몇년 만에 오는 것 같네요. 아, 정말 경치 아깝다. 이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기는 옛날에도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만들었네. 아니면 만들었는데 이렇게 된 건가? 으휴. 아, 시원해. 그늘로 들어오니까 확실히 시원합니다. 어우, 길 넓어진 것도 있고, 대체로 뭐, 전체적으로 길이 너무 좋게 잘돼 있네요. 원래 패러글라이딩 할때 날씨가 좋아야 이 설산도 보면서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는데, 이 구름밖에 안 보이면 심심하겠어요. 30분 정도 타는 건것 같은데. 한 10팀 정도? 지금 패러글라이딩 하고 있네요. 날씨가 안 좋아서 여기 올라오는 사람이 없나 봐요. 오, 한눈에 보입니다. 아, 케이블카가 다니는구나. 케이블카가 있었나? 기억이 안 나네요. 없었던 것 같은데. 길이 너무 좋아서 그런가?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다른 길 같아요.
아, 그나저나 밑에 있을 때보다 확실히 시원합니다. 여기 어디야? 아, 이거 케이블카구나. 짚라인 뭐 케이블카 이런 거 있는 건가? 못 보던 게 정말 많이 생겼네요. 아, 여기거든요. 여기서 걸어서 올라가야 히말라야 전망대에 도착하면서 설산을 잘볼수 있는 곳이거든요. 저는 안 올라갈 겁니다. 설산이 안 보여서. 저쪽 끝에 주차할 수 있으면은 저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파킹 밀쳐? 파킹! 있다. 네, 여기 사랑곶 올라오면 요렇게 사이드 쪽으로 보면 여기가 폐화수고요. 이쪽으로 더 가야 시내가 보입니다. 올라와서 보니까 패러글라이딩 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네요. 저의 점심은 뚝바로 시켰습니다. 한참 바람 빼고 쉬고 올라가진 않았어요. 저보고 짐 놓고 올라갔다 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오늘 설산 안 보여서 안 갈래요. 가고 그냥 사장님이랑 얘기도 좀 하고 맛있는 점심도 먹고 간식도 먹고, 네, 그냥 그렇게 하고 내려가는 중입니다. 그래, 비가 이렇게는 돼야지. 내려오다가 사진 한장 건졌습니다. 그 제일 높은 봉우리가 살짝 보여서 내려오는 길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호텔로 복귀하기 전에 저기 호수 주변에 한 바퀴 갈수 있는 곳이 있어서 그쪽 길은 어떤지 한번 살짝 다녀 보려고 합니다. 네, 이쪽으로 가도 여행자들을 위한 게스트하우스가 많이 있습니다. 이 뒤쪽으로 가 있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더 저렴하고, 잘 찾으면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수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렴해지겠죠? 그 사람곶 위에서 보던 곳입니다. 여기가 내려와서 보면 이렇습니다. 체킹을 많이 합니다. 자, 여기는 도망가면 돼요. 이 물길은 뭐지? 오토바이 시키라고? 오토바이 열 시키라고? 살짝 갔는데도 튀네. 예전에 물을 뺀 이유가 댐 그쪽이 좀
오래돼 녹 돼서 그거 만드느냐고 물을 한번 쭉 다 뺀 적이 있었어요. 뭐 그리고 나서 금방 물이 차긴 하네요.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시원하네. 갈 때도 있고. 네, 이제 숙소로 일단 들어갈 예정입니다. 폐화호수 끝을 보고 왔습니다. 굉장히 넓은 호수라서 한참 드라이브하고 네, 끝에 가서 사진 찍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금요일이니까 아마 이 중심가는 네, 엄청 북적북적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왜 살고 싶은 도시라고 부르는지 알겠네요. 깨끗하고 하니까. 외국인들 많아요. 오늘 저녁은 비빔밥하고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네팔식으로 된다고 해서 주문해봤어요. 오, 제대로입니다. 돌솥에다가. 그리고 반찬은 좀 반만 달라고 했어요. 너무 많아서.